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집전 대아편, 오늘은 탕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탕, 쓸어버리다, 아니면 방탕하다. 그래서 이 탕은 아주 방탕한 정치를 해서 나라가 기울어가고 엉망진창으로 어지러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탕상제는 하민지벽이시니 진위상제는 김영다벽이로다. 선생증민하시니 김영비침은 미불유초나 성극유종일세니라. 탕탕, 역시 여기는 부입니다. 넓고 넓은, 탕탕은 넓고 큰 모습입니다. 벽은 여기에서는 임금벽으로 군주를 설명하고 있고요. 질위, 질병하다, 질 위험 있자는 포악한다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김영다벽, 여기에서는 앞에 벽자하고는 뜻을 다르게 하네. 사벽하다, 좋지 않다 하는 벽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함이 많은 것이네요. 다 벽은 증은 물이 많은 물이고 침은 믿을 침자죠. 믿음입니다. 네, 그렇죠. 넓고 큰 하늘의 상제, 백성들의 군주이신데, 임금이신데, 포악한 저 상제는 사악한 명령을 많이 내렸네. 하늘이 난 많은 백성들 그 명령이 믿음지가 않네. 처음에는 모두가 선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한 사람들이 적어서이네. 임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막 선정을 베풀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정치가 좀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끝에 가면은 좋지 않게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넓고 크신 상제는 바로 아래 백성들의 군주인데, 지금 이 포악한 상제가 사악한 명령을 갖다가 많이 내린 건 그건 어째서인가? 이는 하늘이 못 백성들을 내심에 많은 백신들을 나게 하심에 그 명이 믿음지 못한 것은 처음 그 명을 내릴 적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네요. 선하지 않은지 없었지만 사람들이 선한 도로서 스스로 그 끝까지 마치는 이가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처럼 큰 혼란을 불러 천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게 하여 마치 포악하고 사악함이 많은 듯한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끝내는 스스로 해명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유강공이라는 사람이 말했네요.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받아 태어나니 이른바 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능한 자는 명을 잘 가꾸어서 복을 받고, 또 능하지 못한 자는 명을 손상해서 화를 자초한다 라고 하였네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문왕왈자라 자여은상아 증시강어와 증시백극이 증시제위하며 증시제복은 청강도덕이나 여흥시력일세니라. 부입니다. 예, 이는 문왕의 말로 가설한 그런 내용이네요. 자는 탄식할 자자입니다.
은상, 은상은 은나라의 상이네요. 은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상나라라고 하기도 한다고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은나라 상 마지막 글 주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 아주 포악하고 방탕한 그런 왕이었죠. 무왕에 의해서 정벌 당하고 주나라를 천자국으로 만들었죠. 네, 강어는 강어 역시도 포악한 이 신하이네요. 그 배극은 착취하는 신하입니다. 배자가 부. 이 수탈할 부자입니다. 수탈할 부. 배라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탈한다 해서 착취하는 그 신하들이네요. 신하는 착취를 하고 왕은 포악하고 군주는 포악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복은 착실히 일하는 사람이네요. 일함이고 도는 태만함입니다. 태만함이고 흥은 일어나는 것이네요. 그리고 력은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왕께서 탄식하셨네. 야, 너의 은나라의 그 주왕 이놈아, 저들 포악한 저들과 착취를 일삼는 저들 임자가 있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지위는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사를 갖다가 일을 돌보게 했네요. 일을 보게 한 것은 하늘이 악덕을 내린 것이나, 네가 또 그걸 악하게 하라고 힘써 행한 것이니라. 주왕, 네가 그렇게 힘써서이니라. 네, 시인이 이 여왕이 망할 줄 알았다. 그리하여서 이 시를 지어 문왕이 그 은나라 주왕을 애석해 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갖다 가신 거네요. 이 포악하고 착취하는 자 신하들이 지위에 있어갖고 그 정사를 갖다가 하는 것은 하늘이 태만한 덕을 내린 것이니.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해쳤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는 하늘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네 주왕 네가 이 사람들로 이렇게 힘써 이런 짓을 나쁜 짓을 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왕왈자라 자여은상아 이병의류언을 강의다대 로 유언이 대하나니 구양식 내라 후자 후주 미개미구로다 찍는 가로 안에 있는 글자들이 지을 작자는 이 저자를 해서 그 원망할 저자 가로 안에 이 글자로 막 바꿔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축자는 이게 저주하다 하는 주자, 이 주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부인데요. 여기서는 말을 이도 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입니다. 그리고 의는 선함이고 또 대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는 오직 유 또 발할 유 그렇습니다. 작은 이 저로 원망할 저로 읽고 또 저주는 원망하고 이 두 가지를 해서 원망하고 저주한다 하는 원망하고 또 비방을 한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문왕 탄식하셨네. 야, 너 은혜 주 네 놈아,
선한 사람들을 등용해야 하거늘, 선한 유의 사람들을 잡아야 하거늘, 포악하여 원망이 많은 자들로 유언비어로 대응하게 하니, 도둑질하는 자 안에다가 두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도다. 문왕왈자라자여 은상아 여포효우중국하야렴원이위득하나니 불명이득이라시무배무측하며 이득불명이라이무배무측무경이로다. 무측무경. 예, 부입니다. 포효는 거들먹거릴 효자고, 기세 부릴 효자입니다. 이 포효는 서로 기세를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양이네요. 기가 이제 구세 모양인데, 원한을 거두어들여 덕으로 여긴다는 것은 원한 살 일을 많이 하고도 도리어 스스로 그걸 갖다가 덕행으로 여긴다는 것이네요. 배는 등배자지요. 그래서 뒤이고, 측은 개측자 옆이죠. 옆이고, 또 배는 도둘배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고, 전후좌우와 공경의 신하들이 모두 간직에 걸맞지 못해서 마치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네. 관직에는 안 맞는 그런 인간들만 저 직책에다 앉지 나서니 나라가 제대로 될 일이 없겠습니다. 지금 또 지난 우리나라의 시대와 정사와 좀 비교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왕 탄식했네. 너의 은나라 은행이 주 이놈아, 너의 서울에서 그래도 그 중국의 서울이죠. 중국에서 기세를 부려갖고 포효를 해서 원성을 갖다가 칭송으로 덕으로 삼는구나, 여기는구나. 그 박지도 못한 너의 덕에, 너의 덕 박지도 못하지요. 박지도 못한 너의 덕에 주위에 옆 등에 옆에 옳은 사람 하나도 없어. 등 뒤에도 없고 옳은 옆에도 없네. 그 너의 덕이 박지 못하니 시종도 공경도 공경 대부도 아무도 없도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문왕왈자라자여 은상아 천불면이주어신을 불의종식이로다. 이 기근 이지하야 미명미회하며 시코시코하야 비주작야로다. 부입니다. 면은 불면 천불면이 이주 불면입니다. 면은 술을 마셔 얼굴빛이 변한 것이네요. 술을 마시고 나면 얼굴이 붉게지든지 또 하얗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쟤는 붉고 하얀 것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처음에 마실 때는 붉었다가 그 다음에 좀 많이 마시고 나면은 얼굴이 하얘져서 술 마신 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은 식은 행하다. 그뭐 쓸용자와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너를 술에 빠지게 하지 않았는데 왜 오직 의롭지 못한 일만 따라서 행동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네요. 이게 그치를 지는 행동 거지입니다. 행동 거지가 그 너의 행동 거지가 허물이 있다는 얘기요.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문왕 탄식하셨네. 야, 너희 은의 주의 주야, 주인금아, 하늘은 널 갖다가 술에 빠뜨리지 않을 건을 빠질면 짜지요. 아, 술에 빠뜨리지 않을 건을 옳지 못한 일만 쫓아서 행하였구나. 너의 그 몸가짐, 너의 몸가짐 행동 거지가 잘못되어 흐트러져서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밝을 때도 아니나 될 때도 않고 쉬지 않고 술만 마셔갖고 떠들고 소리쳐서 낮으로 하여금 밤으로 만들었다. 밤으로 삼았도다. 밤낮 술로 술과 여자 또는 못된 짓만 하고 있었네요. 문왕왈자라자 연상아 여조여당하며 여불여갱하야 소대근상이 은을 인상호유행하야 내비우중국하야 담극기왕이로다 부입니다. 조와 당 모두 매미입니다. 말매미조 또는 작은 매미당. 벌레충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네요. 매도 매미고 매미 우렁가 같고 또 끓는 국가 같다는 것은 모두 어지럽다는 뜻이지요. 작은 일, 큰 일, 작은 일, 큰 일, 일이 거의 망쳐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따라서 행하여 변할 줄로 알지 못하네요. 그리고 이 비는 분노하다. 성낼 비자죠. 성낼 비. 그래서 아주 분노한다는 뜻이고, 담은 뻗칠 담자입니다. 뻗칠 담. 그래서 뻗침이고, 귀방. 귀신기자 모방은 원 오랑캐의 나라이니,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원망하고, 노여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한 것이네요. 문왕 탄식하였었네. 이야 너 은나라 주왕아 원성은 매미 소리처럼 시끄럽고 불만은 끓는 국처럼 더 시끄럽고 바글바글하고 모든 일, 큰일, 작은 일 모두가 잘못되어 가는데 이렇다 간다는 얘기죠. 군주는 그 행실을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하고 전에 하던 행실을 안 좋은 행실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그 중국 장안이 서울이었으니까 장안에 분노가 성낼비 분노가 그냥 오랑캐 나라까지 기방에까지 미쳤네. 오랑캐 나라에까지 뻗쳤도다. 문왕왈자라자 연상아 비상제 불시라도 은불령군이라 수무오승인이나 장유전형이언을 증시막청이라 대명이경이로다. 네. 역시 부인데요. 노성인은 옛 신하이고, 노성인은 옛 신하이고, 또
또 전형은 예법입니다. 예법입니다. 문왕 탄식하셨네. 야, 너 은나라의 주왕아, 상제가 나쁜 때를 주신 게 아닌데, 상제가 좋지 않은 때를 주신 것도 아닌데, 은이 은나라가 예 신하를 갖다가 등용을 하지 않으니 않았으니라. 비록 원로 대신 원로 노성인 오래된 신하가 없다지만 그래도 법도가 남아 있거니 끝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나라 운명이 이 지경이 되도록 기울어졌구나. 상제가 좋지 못한 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은나라가 예신하를 갖다가 등용하지 않았을인데 이런 화를 불렀을 뿐이다. 비록 함께 이제 선왕의 예정사를 도모할 만한 그 늙은 신하, 오래된 신하 그런 사람이 없다 하였더라도 따라 지킬 만한 법은 아직 남아 있는데도 끝내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 쓰는 자가 없었네요. 이 때문에 이제 하늘에 큰 법, 큰 명이 기울어져서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문왕 왈자라 자여 은상아 인력 유언호대 점폐지계에 지엄미유해나 본실선발하이라 은감불원나야 제하후지세하니라. 부입니다. 점패는 넘어지고 뽑히는 것입니다. 개는 또 나무 뿌리가 뽑히는 모양이네요. 뿌리 드러날 개자, 패는 넘어질 패, 전도 넘어질 전입니다. 네. 그리고 발은 절과 끈을 절자와 같고 감은 거울감자지요. 살피다는 뜻입니다. 하후는 걸왕을 얘기하네요. 걸왕. 하후는 걸왕입니다. 문왕 탄식하셨네. 야, 너의 은나라 주왕아, 사람들을 말하였지. 사람들도 안 말하였지. 나무 뿌리 드러나서 뽑힐 때에 가지 잎은 아직 무성해도 아직은 성해도 해롭지 해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성해도 해. 실제는 그 뿌리가 먼저 끊기고 있다, 잘리고 있다. 근본이 실제로 먼저 잘렸다, 끊긴다고. 은나라 거울 먼데 있지 않는다. 은나라 거울이 먼데 있지 않다. 하걸의 시대에 있습니다. 한나라 걸왕 시대에 있습니다. 걸왕도 아주 방탕하고 못된 포악한 그런 왕이었지요. 걸왕. 걸왕은 말희 때문에 망했다고, 말희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걸왕 자신이 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은왕은 달기 때문에 망했지. 달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지요. 그 경국지색, 뭐 여자가 들어서 다 망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본인 자신이 잘하면은 왜 여자한테 빠지겠습니까? 여자한테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예, 큰 나무가 뿌리가 뽑혀 쓰러지려 할 때는 가지와 잎은 꺾이고 상한 데는 없으나 그 실제는 뿌리는 이미 먼저 끊어진 것이니 그런 뒤에야 이 나무가 마침내 뽑혀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네요. 소씨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상주
은과 주가 쇠망할 때 망할 때 법이 없어지지 않았고 제후가 배반하지도 않았고 사방 오랑캐들이 일어나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주가 옳지 못한 짓을 하여 스스로 하늘의 삶을 끊어서 하늘의 삶, 명을 하늘의 명을 끊어서 구제하여 이제 그치게 할수 없었으니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였네요. 소시라는 사람이 은나라의 거울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문왕이 주왕을 탄식한 말입니다. 와 주왕이 하나라 걸왕 안 봤냐? 이렇게 나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 또 주나라는 거울이 은나라에 있지요. 주나라 서주 때의 마지막 왕, 유왕이지요.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 때문에 또 망하게 되고 그 뒤에 동쪽에 도읍을 정해서 낙양에다 도읍을 정해서 다시 동주가 시작되었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시경 탕편을 아주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포악한 자, 착취 삼는 자,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정사를 하게 하는 것은 이 하늘이 악한 덕을 내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 300을 이러니 폐지하면 사무사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